만약에 진짜 이사전지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수직계열화 되어 있거나 이런 전반적인 거에서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주식이 괜찮아요. 뭐가 있을까요? 포스코 홀딩스. 이민수의 경제토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님 모셨는데요. 반도체 AI 쪽 얘기 좀 하고 2차전지도 좀 여쭤볼게요. 근데 네. 반도체 쪽은 뭐 저희가 앞서도 얘기했고 계속 얘기했는데 네. 좋은데 계속 스터디를 해야 되고 계속 범위가 전문화해서 들어가니까 네. 오케이, 반도체 좋아 AI 그래 그러면 HBM이 많이 필요해. HBM이 뭐야 이걸 쌓아 올리는 거면 뭐 길이 넓어지는 거고 위아래로 구멍을 뚫고 뭐 이래가지고 좀 네네. 알만해졌어. 네. 그랬더니 엉뚱한 게 막 튀어나오죠. 뭐 온 디바이스야 이제는. 그래 온 디바이스 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됐고 CXL이야 뭐해 이거 어떻게 봐야 돼. 근데 갑자기 또 IP 회사 나오니까 IP하고 디자인하우스 들은 것 같은데 헷갈리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는 네. 이제 뭐 전공이라고 하던 게 이게 주도다 네. 보니까 네. 나오면 그때마다 한 2, 3일 늦지 않게 들여다보죠. 근데 저도 이제 개념을 제대로 못 잡은 게 있으면은 한 일주일 걸릴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가도 왜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투자하지 못하는 것이 아주 창피한 건 아닙니다. 아, 그럼요. 네. 그래도 한번 개념을 잡아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 반도체 소부장제 수혜주다 낙수효과라 하면은 일단 반도체가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반도체는요 지금은 칩, 근데 칩이 미세화되고 있어요. 근데 미세화되고 있는데 미세화된다는 거는 반도체가 점점 설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설계하는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도시바는 다 자기네가 설계도 하고 생산도 다 하지만은 설계만 하는 회사도 있고 파운드만 하는 회사도 있는데. 그렇죠. 설계할 때도 설계할 때 그러니까 설계할 때 요거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기능 블록이 있거든요. 어떤 기능별로 블록이 있어요. 요런 기능 A, 요런 기능 B, 요런 하나의 칩을 만들 때 설계하는 블록 펑셔널 블록이 한 50개 이상 들어가요. 그 펑셔널 블록이 IP예요. 그러니까 설계 하나 칩 만들 때 거기 기능적인 블록 단위가 있는데 그것이 50개, 100개가 있는데 그것이 IP인데 아. 그럼 50개, 100개의 IP를 다 자기네가 손수 다 개발하고 설계하느냐 못하겠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과거에 단순한 게 아니라 못하겠죠. 그렇죠? 못하겠지. 네네. 그래서 IP 전문회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IP 전문회사인데 우리가 IP 전문회사라는데 IP 전문회사가 그럼 암 같은 회사는 뭐라는 거예요? 그 거기 휴대폰에 들어가는 머리, 네. 예, 그 설계하잖아요 AP. 거기다 암은 그런 그 IP를 여러 개를 그렇죠. 설계하고 있다는 거죠. 예. 예. 그 핵심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설계할 때 설계 그 IP를 갖고 있는 회사는 IP를 우리가 설계하는 회사가 IP 회사 주세요라고 하면 라이센스 피를 주고 사가지고 와서 설계를 해가지고 칩을 만들어서 팔아요. 휴대폰에 팔리잖아요. 그 팔릴 때마다 이게 로얄티도 들어가죠. 근데 IP는 원래 그런 회사예요. 중요한 IP가 중요하고 그래서 칩이 점점 미세화되고 그리고 칩이 옛날에는 메모리만 있었는데 뭐 CPU 안에 메모리가 들어가고 GPU 안에 뭐가 들어가고 해서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해갖고 칩 안에 칩 하나가 시스템처럼 구성되는 거. 그건 뭐야? 그 칩이 모든 칩의 펑션에 들어가는 IP를 혼자 개발할 수 없다는 게 더 명확화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IP 회사가 기회가 되고 IP 회사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암이 중요한 거고 엊그저께 나온 게 이제 다시 엔비디아가 암을 다시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가 또 아니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 혼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IP는 기능 블럭이고 그거는 설계를 할 때 한 50개 들어가는 데서 핵심적인 IP를 갖고 있는 회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럼 IP가 이제 들어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시스템 온 칩은 그런 칩들이 하나의 그 칩 안에 들어가면 여러 칩이 뭉쳐있기 때문에 시스템 온 칩이 되고 이 칩들이 여러 가지 뭉치면 칩 하나 칩 하나 이렇게 하면 DRAM 모듈 되는 거죠. 이런 거 다 하는 회사들은 토탈 솔루션이죠. 그렇죠. IP만 갖고 있는 회사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대만을 갖고 근데 요즘에 나오는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퀄리타스 파트너스를 갖고 얘기하면은 얘네들이 IP 회사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갖고 있는 IP는 이겁니다. 메모리 컨트롤러하고 파이라는 게 있어요. 아직이요. 퀄리타스 파트너스는요. 메모리 컨트롤러가 없습니다. 파이만 있어요. 그리고 오픈 엣지는 메모리 컨트롤러하고 파이가 둘 다 있어요.
아까 칩 디램 만든다 이거 디램 만들다 디램 만들 때 디램 만들고 여기 있는데 디램이 혼자 있는 게 아니고 GPU, CPU 있잖아요. 이게 로직 제품이 있고 메모리가 있잖아요. 그럼 둘과 둘 간에 로직 다이하고 로직 칩하고 메모리하고 이렇게 통신을 하면서 그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인터페이스가 돼야 돼요. 칩들이 혼자 노는 게 아니고 다른 옆에 있는 칩들하고 주로 접촉을 하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면서 전체적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디램만 개발하면 된다고 하지만은 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길이 있어야 되는구나. 길이 그렇죠. 있어야 되는구나. 그럼 이제 메모리 컨트롤은 뭐냐? 시스템 원칩은 여기서는 로직이에요. GPU, CPU 같은 게 있어요. 디램이 있어요. 연결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데이터가 어떤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정신없게 왔다 안 되니까 데이터가 올 때 너 먼저 가. 너는 이따 와. 이런 식으로 데이터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면서 전체적인 걸 컨트롤하는 것이 메모리 컨트롤러예요. 이거를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에도 램버스라는 회사도 있고 시납시스도 램버스 오랜만에 든다. 예, 예전에 그 디램 그거 잘하죠. 하여튼 그런 회사들이 메모리 컨트롤 하는 건데 한국에 이런 메모리 컨트롤 하는 회사가 상장된 게 1년 전에 오픈 엣지가 1년 됐나 안 됐나 오픈 엣지가 나온 거죠. 그래서 매출이 지금 100억 내년에 300억 400억 되는데 시가총액이 4천억 5천억 되는 이유가 PSR이 지금 13배 되는 거죠. 왜냐하면 램버스나 다른 회사들도 PSR이 한 열몇 배 되거든요. 오픈엣지가 좋은 회사군요. 좋은 회사입니다. 메모리 컨트롤러하고 파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비메모리하고 로직하고 디램이 연결될 때 데이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메모리 컨트롤러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디램하고 메모리 컨트롤러 하기 전에 여기 SOC 시스템 칩이 있고 디램이 있는데 요거 만날 때 어디 먼저 가 이렇게 하기 전에 처음 만나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램이 있잖아요. SOC 있잖아요. 처음 만나는 물리적인 여기 계층이 있어요. 피지컬 레이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어디 가냐라고 그걸 제어해 주는 건 컨트롤러고 그냥 데이터가 만나는 처음 만나는 그 물리적인 접속하는 부분이 파이라는 게 있어요. PAJ, physical layer인데 이거는 뭐냐? 그 데이터 왔다 갔다 할 때 디지털이잖아요. 우리 디지털 신호인데 디지털 신호는 이게 손실돼요. 데이터 왔다 갔다 할 때. 그래서 디지털 신호가 손실되지 않게끔 아날로그로 이렇게 변환해서 전송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거를 파이가 해요. 그러니까 메모리하고 비메모리가 데이터를 만나는 첫 번째 장소에서 야 이거 저기 손실되는 게 많으니까 아날로그로 변환해줘 라고 하는 것이 파이예요. 그래서 파이가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 파이하고 메모리 컨트롤하고 느낌을 보세요. 소시하고 딜에 만나는데 우선순위를 해주고 어떤 때는 그 처음 만나는 점에서 변환을 해주고 뭔가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메모리 컨트롤 파이가 둘 다 묶음으로 판매가 돼요. 근데 둘 다 갖고 있는 회사가 있고 아직은 없는 게 있는데 퀄리타스는 파이를 갖고 있고 메모리 컨트롤 아직은 없어요. 이걸 준비 중이에요. 근데 내년이 될지 내년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퀄리타스보다는 준비되어 있는 오픈엣지가 더 낫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퀄리타스는 이렇게 하면 퀄리타스는 너무 나쁘게 얘기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퀄리타스는 삼성 출신 삼성에만 지금 목매달고 있어요. 그런데 오픈엣지는 삼성과 TSMC에 둘 다 지금 접촉하고 있고 매출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리 그 TSMC 둘 다 들어가고 있고 메모리 컨트롤러 파이가 묶음으로 판매돼야 되는데 둘 다 갖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오픈엣지하고 퀄리타스하고 차이입니다. 이런 것들이 IP 중에 대표적인 IP가 되는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뒤에 그 CXL이잖아요. 네. CXL하면 CXL DRAM이 있죠. Compute Express Link라는 얘기인데 이게 뭐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HBM 같이 속도를 빨리 가는 건데 이것도 DRAM 만들잖아요. DRAM은 CXL DRAM 이렇게 있으면 DRAM의 그 아까 설계하면 칩 안에 DRAM 말고요. 여기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컨트롤러가 있다. 근데 그 컨트롤러를 삼성이 못 만들어요. 대만한테 받아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CXL 컨트롤러, 디램 만들 때 컨트롤러 지금 대만에서 갖고 있는데 이거를 국산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국산화할 필요 있겠죠. 국산화할 필요 있잖아요. 그걸 누가 한다고요? 할 수 있느냐? 할 필요가 있느냐? 오픈엣지. 오픈엣지가 CXL 디램 만들고 삼성도 만들고 있는데 시장은 별로 안 큽니다. 2028년 돼봤자 전체 시장의 10% 될까 말까요? 5년 대 10% 될까 말까 한 시장인데 어쨌든 CXL DRAM 만들 때 약간 CXL 메모리 컨트롤러를 오픈엣지가 테크놀로지는 갖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국산한다면 오픈엣지 마마차 만나지 않겠냐. 아, 그 기회가 있을 거다. 근데 이거를 장담 못해요. 아까 뭐라 그랬죠? 누가 있죠?
램버스도 있을 수 있죠. 램버스는 이제 국내잖아요. 그러니까 램버스 모르겠지만 시나프시스도 있고요. 기존에 대만에 하고 있는 회사 있잖아요. 걔네가 얼마나 뺏길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걸 실적을 계산해 보면은 아 이게 지금 매출이 300억짜리인데 이걸로 인해서 매출이 뭐 300억 더 되느냐 이건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좀 오픈했지라도 앞서간 면이 있는데 그래도 개념은 말이 되거든요. 개념 말이 되니까 PSR을 10배 갈까 15배 가고 이렇게 가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장이 아무리 좋아도 20배 이상은 못 가요. 왜냐하면은 시스코나 아까 뭐 암이 대표적인 IP 넘버원이잖아요. 걔네들도 PSR이 20배 갈 때 힘들어서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회사가 15배 넘어서 20배 하는 걸 조금 오바다. 근데 아직 20배는 안 갔어요. PSR로. PSR로. 그래서 되는데 퀄리타스는 얼마 전에 15배 간 것 같아요. 오픈했지는 10배 초반 간 것 같고. 이런 거를 이제 접근을 그렇게 꼭 하는 건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 개념인데 뭐가 갖고 있느냐, 둘 다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삼성 파운드리냐, TSMC만 가느냐, 삼성만 가느냐, 이런 걸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 꼭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말씀드릴게요. 라이선스, 로얄티 말씀드렸죠. 그렇죠? 어느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처음에 한꺼번에 하는 라이선스가 중요할 것 같은데 나중에 쥐 팔릴 때마다 하는 로얄티가 맞는 게 중요해요. 팔릴 때마다 맞는 게 중요하지. 그치. 그치. 누가 그런 거 같지? 우리나라 칩셋 미디어. 로얄티 구조가 많은 거. 암. 얘네는 이 얘네들이 그 IP가 소프트 IP예요. 이게 느낌만 드세요. 데이터 형태로 구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운더리 누구한테 내가 파운더리만 삼성을 주고 하이닉스 저기 TSMC 주고 파운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IP를 바꾸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의 데이터를 구현하기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그래서 암하고 칩셋 미디어가 각광을 받는 거고 한번 해놓으면 계속 팔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오픈엣지하고 뭐라 그러죠? 퀄리티 파트 있잖아요. 로얄티 매치 지금 없습니다. 다 라이선스예요. 하드 IP, 인터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삼성한테 줄 때랑 파운드리 줄 때마다 별도로 설계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퀄리타스하고 이제 아까 그런데 제가 오픈엣지 안 포함됐죠? 오픈엣지는 라이선스만 지금 나가고 있는데 오픈엣지는 로얄티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퀄리타스는 퀄리타스 파트너스는 라이선스이고 로얄티로 갈 가능성은 당분간에 요원해요. 그래서 칩셋 미디어, 암스, 오픈엣지, 퀄리타스 이런 순으로 퀄리티 레벨이 다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우리 디자인 하우스 말씀했잖아요. 뭐 가온 칩셋이라든지 뭐 에이직 랜드 이런 회사들은 그다음에 아까 소프트 IP, 로얄티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많이 팔리면 되잖아요. 한마디로 Q가 중요해요. Q인데 삼성하고 TSMC 누가 Q가 많죠? TSMC 아니고요? 훨씬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만약에 매출이 당장에 나오면 삼성보다는 삼성이 너무 메인인 것보다는 당장에는 TSMC한테 이걸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Q가 늘어나고 Q가 늘어나는 건 로얄티 늘어나는 거고 로얄티 늘어나는 건 소프트 IP나 디자인하우스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하우스에서 몇 개 없는 가온칩스하고 에이지랜드가 좀 많이 간 거죠. 가온칩스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 간 것 같고 에이지랜드는 조금 더 룸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 반도체 얘기 뭐 들으면서 네. 일정 부분은 알 것 같고 또 일정 부분은 또, 네, 또 네. 모르고 네. 그 말씀은 뭐 저도 사실 이해를 100% 못하니까 아, 괜찮습니다. 네, 들으시는 분들도 네. 뭐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요. 알기 쉽게 이렇게 세 마디로 하는 건데 온 디바이스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스타디를 해갖고 이 머릿속에 이게 딱 체계가 정리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이제 무슨 기업이 나오면 거기다 끼워 맞추면 되는 거니까. 내려갈 때 살 수 있죠. 그러니까요. 반도체 디테일한 부분들, AI 반도체 디테일한 부분들 얘기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걸 했으니까 뭐 끝내야 되는데 이걸 했으니까 2차 전지 얘기죠. 네. 그죠? 2차 전지도 올해 엄청난 상승. 네. 사실 항상 주가는 오버슈팅, 언저슈팅 하는 거예요. 항상. 그죠? 120만 원 잡았어도 네. 100만 원의 뭐지? 손실을 손절을 했으면 괜찮아요. 네. 120만 원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투자 제품. 근데 90만 원 손질 못하는 게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2차 전지는 엄청난 화려한 상승, 그에 비해서 상당한 주가 조정, 네. 가격 조정, 그리고 네. 지금 이제 기간 조정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내년 전체적으로 2차 전지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뭐 분기별로 또 그죠? 전략. 네, 그렇죠. 우리가 2차 전지가 하면 어디 쓰는 전기차에 쓰는 거잖아요. 전기차가 전기차 잘 팔려서 있어. 규모는 ESS보다 전기차가 많으니까 전기차 ESS 나중에 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전기차 한마디로 잘 팔리면 돼요. 잘 팔릴 걸 예상했는데 성장률이 40% 30% 하다가
뭐 32%, 28% 이렇게 되니까 어 그거 미스 나는 거. 그러니까 좀 비싸요 이제 잘 팔리려면.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비싸죠. 확 팔리는 구간으로 가려면 차 가격이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판매 성적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가격이 내려가려니까 그 코스트가 내려가야 되고 그럼 핵심적인 배터리고 배터리의 양극재고 뭐고 다 그렇죠. 영향 받는 거죠. 가장 큰 것이 경치가 큰 게 양극재니까 양극재 주가가 영향 받는 거고 마침 리튬 광물 가격도 상승하니까 이게 이슈가 상승해야 되는데 내려가니까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고 광물 가격이 상승하고 이런 게 다 포함되려면 분기 실적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분기 실적이 3분기 안 좋았고 4분기도 별로였고 1분기 글쎄 그러면 사실은 좋아지는 게 내년의 업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선이 된다고 알고 있을 경우 빨라야 2분기겠는데 그죠? 2분기 3분기 그러면 이 겨울은 지나가지 지금 선반영된다면 1분기 2분기 그렇죠. 선반영된다는데 금리 인하가 조기에 단행되면은 그리고 주가가 그때까지 많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변함이 없다면은 그때는 밸류에이션 매력이나 다시 한번 트레이딩 업 정도의 기회는 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금리 인하가 3월 달에 올 것이냐 올해 올 것이냐 3월이면은 1월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 본다는 거지 액션을 취한다는 건 아니지만 만약 5월 이후라 그러면은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진짜 2차 전지가 뭐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수직 계열화돼 있거나 이런 전반적인 거에서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주식이 괜찮아요. 뭐가 있을까요? 포스코 홀딩스 이런 주식이 오늘도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뭐 오늘 보니까 머스크가 아르헨티나의 리튬 강산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수직결합에서는 결국은 어느 정도 바텀 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양극재만큼 어떤 그 규모는 크지 않지만은 양극재가 할 수 있는 배터리의 수준 향상을 한계가 왔다고 치면은 음극재가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음극재 역할을 할 때 CNT, 탄소 나노튜브 같은 이러한 소재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전고체를 개발할 때 장비 이런 조금은 비양극재 쪽에서 먼저 담가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역시 천천히 분할해서 접근해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도 나쁘진 않습니다. 많은 규모를 투자할 때 지금보다 나중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개념을 접근하셔야 되고 1분기 때 4분기 실적이 어저스트 때는 최소한 1월달 중후반 이후에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가지시는 것이 지금보다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네. 원래 하늘까지 오르는 주식은 없어요. 하늘까지 오를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럼요. 네. 그런 얘기하거나 뭐 우리 카카오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오버슈팅 네.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 하게 되면 뭐 이제 특별히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래 뭔 허소리하고 있어 주가는 올라가는데 그죠 이렇게 얘기 이렇게 수급에 땡기니까 삼성전자도 그랬어요 93,500원 갈 때 그다음에 뭐 초전도체 이런 거 나오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해도 뭐 귀로 안 들어 그죠 안 듣죠 네. 주가 가니까 그죠 올라가니까 맞아요 근데 결국은 그걸로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좋죠 그죠 그건 알아 뭐 나도 모르는 거 아니야 아는데 오버슈팅 되는 건 다 알아 근데 100만 원에 사서 150만 원 팔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초전조태 그거 나중에 아닌 걸로 나와도 주가 올라가는데 난 수익 낼 수 있어 그러면 뭐 괜찮은데 그죠 그렇죠. 네, 그걸 알고 해야지 알고 해야죠 알고 모르고 이제 이런 얘기하면 이제 콧등으로 듣다가 나중에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그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주가는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그치? 돌아오죠. 그런 걸 이제 감안하면서 내년에는 네. 그런 것도 좀 반영하면서 네. 적절히 벌어보자고요. 내년에. 올해보다 좋겠죠. 조금은 순탄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난리 뽀개는 거 없이 네. 덜하게.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님 함께했고요. 네. 올해 녹화는 마지막일 것 같아요. 네. 또 새해 또 우리가 그죠? 네. 다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시고. 벌어보자고요. 네. 김장열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담약소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소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 약소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영업, 연구영업, 개척영업 NO! 상담약소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